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노박이 빅마우스로 유인신받는 이유 제2부입니다. 1부에서 다 못해드렸던 부분 추가해드리고요. 영상 후반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빅마우스 10화에서 노박은 모범수에게만 제공되는 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빅마우스는 서교수의 논문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다수설은 노박의 딸은 불치병이 걸린 상태이고 구천병원의 생체 실험 결과를 믿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노박은 과연 이 약물이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맞춤형인지 궁금해서 본인이 직접 테스트해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빅마우스의 최종 목표를 말씀드릴 때 다시 다뤄볼게요. 두 번째, 박창호가 처음 교도소에 들어간 날을 다시 복습해봅니다. 뉴스에서 희대의 사기꾼 빅마우스가 잡혔다는 속보가 나옵니다. 제리를 포함한 방 안의 모든 수감자들은 TV 앞으로 모여듭니다. 엄청난 빅뉴스임에도 노박은 전혀 관심 없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기획했던 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일까요? 세 번째, 박창호는 빅마우스의 메시지로 타로 카드를 처음 받아왔을 때 노박에게 해석을 부탁했죠. 그때 노박은 본인은 동양 쪽에만 지식이 있어 서양 쪽 해석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충 해석하는 척 하면서 박창호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짚어줬죠. 노박이 없었다면 박창호는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이 사이코 사형수가 빅마우스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이 인간의 최종 목표가 작품의 개연성에 맞아떨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빅마우스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독살로 타겟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설에 따라서 강 회장과 NR 포럼에게 복수를 하는 게 목표라면 강 회장이 이렇게 곱게 늙어 죽을 때까지 놔뒀을까요? 아니죠. 진작에 다 죽였겠죠. 그러면 복수보다는 다른 목표가 있겠죠. 10화에서 나왔습니다. 빅마우스는 서교수를 아꼈고 논문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면 생체 실험 결과가 궁금한 건데 결국 빅마우스의 최종 목표는 강 회장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건강 회복일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노박의 딸 불치병 이야기가 다수설인 겁니다. 근거도 타당하고 개연성도 문제없죠. 이러면 끝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부터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확률은 0.001%로 거의 없지만 꽤 재밌으니까 들어봐 주세요. 노박이 빅마우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박창호 대신에 칼에 찔렸었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빅마우스예요. 그런데 그 악랄한 빅마우스가 누군가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물론 박창호에게 뒤집어 씌워야 하니까 중요 인물이니 보호는 할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본인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나요? 여기서 저는 뭔가 연결고리가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노박은 박창호에게 통성명을 하자고 합니다. 본인은 고아원 출신인데 아버지 노씨와 어머니 박씨의 성을 따서 노박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박이 아버지가 박씨고 어머니가 노씨라면 박모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노박은 박창호한테 소원을 빌때 딸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잃어버린 게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알아채셨나요? 잃어버린 아들이 박모시기다라면 그건 박창호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노박이 말한 걸왜네 맘대로 뒤집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박창호와 빅마우스가 어떤 물품으로 서로 소통을 했죠? 맞습니다. 타로카드예요. 노트 쪼가리에 써도 되고, 트럼프에다 해도 되고, 정말 없어 보이지만 화투장에다 해도 되는데 왜 타로카드였을까요? 타로카드만의 특이함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타로카드는 정방향, 역방향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노박의 메시지들을 정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역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노박이라고 하면 박노, 딸이라고 하면 아들, 이렇게 봐야 했던 거죠. 억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박창호가 노박의 아들이라고 하면 노박이 빅마우스다라는 가설에 취약했던 개연성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들인데 이렇게 고생을 심하게 시킨다고? 맞습니다. 아버지라면 그냥 박창호한테 가서 너가 내 아들이란다 이 한마디면 끝이죠.
자, 여기서 노박이 빅마우스이고 박창호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최종 목표를 말씀드려 볼게요. 박창호가 빅마우스를 언급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빅마우스가 날 시험하고 있어였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강 회장이 지금 제일 염려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마땅한 후계자를 찾는 일입니다. 결국 최도하가 눈에 들어오고 있죠. 이제 총 정리해서 소설을 한 편 써볼게요. 강 회장이 화학회사를 키우는 동안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거기엔 노박의 아내와 고기광의 아내, 그리고 최도하의 가족도 포함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유가족까지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신분까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10화에서 공지훈은 최도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뒤를 캐봤다고 말했죠. 도망치던 와중에 노박은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고 그때의 유가족들은 막강한 광회장과 NR 포럼에 복수하기 위해 어떤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빅마우스입니다. 리더는 특이하게도 두 명입니다. 노박과 박창호의 장인 고기광입니다. 박창호의 환상 속에서 큰 쥐가 두 마리였죠. 빅마우스 최초의 목표는 강회장과 NR 포럼의 몰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자 어느새 NR 포럼 같은 기득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수보다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었죠. 그러다 한 대학병원에서 어마무시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요구르트만 냅다 먹으면 될 줄 알았던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내용이었죠. 빅마우스는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논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죠. 사실이라면 천문학적 금액을 벌게 되던가 아니면 절대 권력을 가진 채로 장수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최도하 같은 조직원들이 일탈을 하며 뒤로 무언가를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강력했던 패밀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강 회장과 마찬가지로 노박은 건강 상태까지 안 좋아졌죠. 하루빨리 후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박창호를 찾아낸 겁니다. 나의 아들이 우리 빅마우스 패밀리를 확실하게 이끌 수 있다는 자신에 차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박창호는 시작부터 공지훈에게 어설프게 딜을 하려다 일을 망칩니다. 노박과 고기광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어설픈 리더에게 패밀리를 맡기면 다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결국 2대 빅마우스 리더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아주 혹독한 시험을 거치게 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시험인 거죠. 덕분에 극한의 상황에서 박창호는 아주 냉정하고 무시무시한 빅마우스로 크고 있는 거죠. 고미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시험에 통과하고 박창호와 고미호는 2대 빅마우스 리더가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전혀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미국 드라마였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빅마우스 후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